그래서 두 번째 칸을 준비해봐. 오! 1번, 2번, 3번. 하나, 셋,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치라는 거야. 야, 이건 초고수가 하는 거야. 안녕하세요. 가지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 게임 레슨을 올렸는데요. 게임 레슨은 제 콘텐츠 중에서 처음으로 올렸는데 반응이 어마어마하게 좋았어요. 그래서 게임 레슨 두 번째 탄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게임 레슨 저번에도 진행해주신 정국한 코치님을 오늘 제대로 소개하기 위해서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정국한 프로입니다. KBS에서 레슨하고 있고요. 게임 레슨은 테린이들 뭐 아니면 게라니 뭐 가기 위한 사람들이 알고 게임을 했으면 좋겠어서 더 보다 쉽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효율적으로? 하세요. 나 하려고 하는데 머리가 하얘져. 아니 저번에 그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많이 하진 못했어요. 그죠. 그래도 포잡이 팁이랑 뺏잡이 팁이랑 몇 개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덕분에 그 콘텐츠가 구독을 많이 유도를 해가지고 제가 오늘 1만 구독자를 드디어 달성했습니다. 제가 코치님 콘텐츠를 더 쪽쪽 빨기 위해서 오늘 두 번째 등골을 빨대를 꼽기 그래요. 위해서 오늘 두 번째 나왔습니다. 네. 오늘은 쉽게 할 수 있는 발리인데 포인트를 낼 수 있는 발리죠. 코칭 발리. 그렇죠. 기본으로도 할 수 있고 수비도 해야 되고 발리가 복식할 때는 제일 게임을 끝내기 쉬운 건데 기술인데 그걸 잘 못 끝내죠. 테린이 분들은 스트레이트를 발리를 하니까 사람한테 치는 게 아니라 사람 없는 쪽으로 칠 수 있게 그거를 오늘 가르쳐 드릴 거고 시간이 또 된다면 스매싱까지도 같이 해볼게요. 그러니까 네트플레이 하는 거를 오늘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안 되는 게 네트플레이거든요. 제가 이제 3년차 정도 되니까 주변에 보면은 다 포핸드를 못 치는 사람이 없어. 다 스트로크 줘. 근데 이제 발리에서 이제 실력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죠. 발리 그리고 스매싱. 그 두 가지가 앞에서 결정을 내주면 게임이 훨씬 편해지겠죠. 맞아. 네, 그걸 오늘 가르쳐 드릴게요. 발리는 배구를 생각하면 스파이크가 아니라 브로킹인데 브로킹을 때리려고 그러는 사람은 없겠죠. 앞에서 막죠. 발리도 또 똑같아요. 내 라켓 면만 방향 잡아 만들어주면 그 길로 보내면 이길 수 있는 거죠. 빈 자리에. 사람이 없는 자리. 게임할 때 공이 내 옆에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지나가고 나서 보면은 아 저거 내가 후회하지. 있는 공이었는데 하는데 그 타이밍 잡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건 이제 소심한 분들. 그래서 술 한잔 먹고 하는 분들이 되게 잘하죠. 그냥 막 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감. 발리는 진짜 자신감. 자신감 없으면 발리 자체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발리의 일관적인 건 모든 것을 다 한번 해볼게요. 낮은 발리부터 끝는 발리까지. 알겠죠? 그리고 자신감. 발리 그렇죠. 자신감. 자신감. 발리. 자신감을 꼭 심어드릴게요. 오늘 발리, 포칭 발리부터 기본 뭐 모든 발리의 모든 것 그리고 발리 자신감 레슨까지 오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가볼까요? 하나, 둘, 셋. 고! 여태까지 배운 걸 깨는 거지. 보통 보는 건 이렇게 배웠잖아, 다. 공하고 내 라켓하고 정면에서 이렇게 들어가게. 그러니까 얘가 각이 안 나겠지. 옆 통수를 딱 치는 거야. 공의 옆을.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라켓이 여기가 아니라 여기 땐. 여기. 여기. 그래서 맞기만 해도 크로스로 가게. 이렇게 안 하지. 다 이러잖아. 그러니까 다 이리로 가는 거야. 나는 앵글로 치려고 쳤는데 보면 다 기껏해야 센터 아니면 얘한테 잡혀. 백스윙을 키니까 그건 저기서 칠 때나 그래야지. 포 쪽, 백 쪽이 전혀 틀린 거거든. 완전히 반대. 얘는 뒤에서. 몸 틀어서 끝. 그래서 절로. 얘는 앞에서 절로. 그러니까 그거를 봐봐요. 땅 이렇게. 땅 하면서 라켓을 앞에다 끌어놓는 거야. 이렇게. 손목은 제껴놔야 돼. 안 제껴놓고 이러면 물론 면은 잘 가지만 이건 안 돼. 힘이 없어서. 손목 다치고 제껴서 앞에 이렇게. 근데 지금 잘못하는 게 낮은 발리 한번 해봐요. 낮은 발리요? 자 위에서 아래로 내려갔지. 그래서 에러를 많이 해. 똑같이 해볼게. 보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걸리잖아.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또 들어. 내가 이거 말해. 그러니까 공이 떠. 넘어가는데 떠. 근데 정면을 딱 잡으면 내가 지금 정면 잡는 거거든. 높이를 맞춰서. 봐봐. 공 안 뜨고 쭉 가. 공한테 정면. 밑으로 들어가지 말고. 그리고 내려가지 말고. 낮은 발리인데 얘네를 여기서 여기 있는데 내려가면서 이렇게 치면 얘가 넘어갈까? 그러니까 들어. 그럼 또 푹 떠. 기본으로 얘한테 오면 안 돼. 그럼 얘한테 잡히는 거야 무조건.
낮은 발리가 세게 오는 것도 아닌데 쭉 가면 얘가 여기서 그냥 툭 치면 끝나잖아. 일로 친다고 생각해. 근데 여기야. 하나 해봐. 라켓맨 이렇게 한번 해봐. 자, 손목 안 제껴졌잖아. 포는 무조건 손목을 제껴야지. 아니면 공 맞으면 휘청휘청거려. 고정이 안 되니까 이렇게. 그래서 앞에다 이렇게 넣어. 그러니까 준비했다가 딱 하면 탁 이렇게 넣어. 그리고 왼발이 절로 가면서 얘는 땡겨. 그지? 얘 왔다고 이렇게 쳤거든. 보통 여태까진 손목 제끼고 앞에다 꺼내놓고 와서 이렇게. 대각선. 하나, 셋, 잡아봐요. 하나, 셋, 공만 봐. 하나, 셋, 그렇지. 지금은 중요한 거는 내 라켓 면 방향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해. 공 높이 맞춰서. 그냥 그것만 감 잡아. 딱 잡으면 일로 가야 돼, 공이. 뭐 하지 마요. 자, 준비. 면 보여줘요. 셋, 그렇지. 면 보여줘요. 셋, 그렇지. 공만 봐. 셋, 그렇지. 공만 봐. 셋, 그렇지. 자, 방향 맞았어. 잘 왔어. 근데 떴어요. 그죠? 밑에 들어가서 그래. 공 정면을 치려고 해요. 정면 잡아요, 공. 두껍게. 하나, 셋, 그렇지. 해요. 왼발 가서. 셋, 그렇지. 왼발 가서. 셋, 그렇지. 그러니까 익숙진 않아. 불편해. 그러니까 공이 잘 안 맞는 거야. 진짜로 공 잘 안 봐. 이래. 시선이 떨어져. 자, 요번에 높은 발리를 줘볼게. 한번 알아서 끊어봐요. 한 사람 여기 있고, 한 사람 여기 있어. 여기 있어. 한번 어떻게 끊어봐, 이거. 하나, 셋. 그치? 얘한테 갖다 준 거잖아. 하나, 셋. 이렇게. 저렇게 된단 말이야. 얼떨결에 받아서, 하고 끝나. 생각해봐. 어디로 치면. 그래. 여기 발에 주라고 배웠는데. 칠 때 없을 때 그냥 치는 거야, 발 밑에. 근데 내가 바라는 건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치라는 거야. 끝났잖아, 그냥. 이게 아까 여기 연장선이야. 낮은 발리, 높은 발리. 자, 얘 꼼짝 안 해요. 나 봐봐. 이러고 쫓아 들어가는 거야. 그지? 어, 끝.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 해봐요. 하나, 셋. 그렇지. 오. 다시. 하나, 셋. 그래. 오. 다시. 하나, 셋. 그래. 이거는 그냥 엎어서. 그냥 여기서 끝. 더 내려가지 마요. 그럼 잘못하면 엎어지니까, 잠깐 걸리니까. 그러니까 미는 거 아니야. 약간 누르듯이 끝. 하나, 셋. 그렇지. 누르듯이 끝. 셋. 아니, 눌러봐. 눌러봐. 셋. 그렇지. 누르려면 공보다 위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공이 여기 있는데 라켓이 이렇게 있으면 못 누르겠지. 미인겠지. 그러니까 나가지. 툭. 그렇지. 그런 느낌. 하나, 셋. 그래. 다시. 하나, 셋. 늦어서, 늦어서. 앞에서, 셋. 엎어져서. 손목 잘해. 앞에서, 스톱. 다시. 나한테. 스톱. 그래. 세게 안 쳐도 끝나잖아. 내가 욕심 안 부리고 딱 정확히만 잡아주면. 자, 이런데 생각보다 공이 멀어. 아까 내가 말한 것 같이 좀 멀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아까? 그치. 사람 보는 건 맨 마지막. 진짜 안 보일 때. 얘한테 쳐도 백. 일로 와야 잡아도 밀려나가지. 싱글 라인 보고 쳐요. 얘 보고 쳐요. 한번 쳐봐. 진짜 멈춰야 돼. 맞히면서. 스톱. 그렇지. 잘하네. 봐요. 하나, 스톱. 다시. 하나, 스톱. 그래. 다시. 하나, 스톱. 그렇지. 안 밀어도 돼. 뭐 하지 마요. 여기는 역크로스 스트레이트. 여기서는 뭐 안 하는 게 최고야. 그냥 마치고 끝. 약간 뒤에서 몸 더 틀어서. 몸 더 틀어서. 그냥 단순하게. 하나, 스톱. 그렇지. 다시. 하나, 스톱. 그래. 그냥 공만 봐. 공만 봐. 스톱. 그래. 공만 봐. 그러니까 뭐 한번 해봐요. 앞에 와봐요. 그게 된다고? 아이. 해. 그 개나리 입상한 분이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하나, 셋. 그렇지. 다시. 하나, 셋. 다시. 나이스. 오. 셋. 지금 왜 잘하는 것 같아요? 공이 세요. 참 단순하다. 면이 하나도 안 흔들려. 안 흔들려. 그냥 탁 기계적으로. 얘 뭐 이러거나 뭐를 하진 않았잖아. 하나, 셋, 다시, 하나, 셋, 해요. 괜찮아. 셋, 다시, 하나, 셋. 여기서 욕심내면 안 돼요. 더 세게 칠 필요 없어요. 그러면 왜 세게 치면 안 되냐 하면 얘가 점점 엎어지게 되거든. 세게 하다 보면. 그럼 걸려. 진짜 멈춰. 몸 틀고 멈춰요. 하나, 스톱. 지금 스윙이 일로 왔어. 내가 글로 치는 거야, 지금. 근데 본인은 어떻게 했냐면,
그냥 일로 왔어. 잘 맞았으면 절로 갔을 거야. 여기 안 와. 사람한테 갔겠지, 사람. 나 절로 치는 거야. 스톱. 그냥 누가 봐도 거기 칠 거 같잖아, 그냥. 면 하나도 안 변하고 몸은 틀져 있고. 그죠? 공 끝까지 보고. 그리 꽉 쥐고. 아, 셋. 그렇지. 아, 셋. 뭐냐면 내 파트너가 서브 너 지금. 내 파트너 서브가 괜찮아. 첫 서브가 잘 들어가. 어디로? 일로 잘 들어가. 안 알려줄게. 일단 처리 한번 해봐요. 어때요? 자, 에라는 안 했어. 얘가 그냥 받겠지? 제자리에서 그냥 받겠지? 또 한 번. 자, 그래. 이거 보던 나은 거야. 그래도. 또 한 번. 야, 이건 초고수가 하는 거야. 당황하셨죠? 그러니까. 안 들어가야 하는 공인데. 1번. 저 하얀 거 2번. 실수 때 없을 때 저 사람 발 밑에 3번. 주황색. 그리고 이거 세워놓은 건 진짜 잘하는 사람. 이거는 이 아웃을 경계를 해야 되잖아. 이걸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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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 수 있어야 되거든. 이거 힘들어. 힘들어. 원래 거기 서 있어요? 그럼 저기 치면 되지. 끝. 그지? 저기 치면 되지. 하나, 몸 틀고 아까 저 발이랑 비슷해. 근데 봐요. 면 봐. 면 봐. 하나, 셋. 하나, 셋. 그지? 그냥 글로 가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해서 올 생각을 하지 말고 글로 가. 원래 저기 서 있어야 되거든. 그러면 이렇게 치는 거야. 셋. 1번, 2번, 3번. 어쨌든 이쪽 방향이라는 거. 그러면 제일 기본은 몸을 틀어야 된다는 거. 스톱. 하나, 스톱. 멈출 수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가버리면 안 된단 말이야. 맞추면서 꽉 끝. 한번 해봐요, 다시. 그래서 얘가 닫아줘야 되고, 안 돌아가게. 일단 제일 처음엔 돌아서 줘야 되고, 몸이 틀고, 일로 가. 땡기는 스윙을 하려고 하면 짧아져, 폭이. 만약 공이 여기 있다고 쳐봐요. 이거 얘 안 닿을 거야. 안 닿죠? 이 위 안 지나가지. 이러거든? 그러니까 허쳐. 근데 봐요. 나 절로 그냥 갈게. 가고도 남죠? 이만큼을 더 오잖아. 그냥 절로 그냥 결대로 치는 거야. 근데 이걸 땡기려고 그래. 그러니까 허쳐. 많이 그래. 진짜 많이 그래. 그래, 결 달아친다는 말은 알잖아. 그게 결이야. 멀리 갔을 때 멀리 치는 거야, 그냥. 네, 그리고 올 생각하지 마, 먼저. 그냥 가. 그리고 만약에 왔어. 스톱을 했어. 내 파트너 여기 있어. 근데 여기서 얼마나 절로 각을 낼까? 여기서 가봤자 뚝 가면 그냥 끝내면 되잖아, 저렇게. 아유, 그때 여기다 쳐요. 저기 안 치고. 이번에는 치지 말아봐요. 치지 말아봐. 이 공 게임할 때 안 치지. 이 공 발 나가서 한번 잡아봐요. 닿지요, 라켓? 평소엔 안 잡는 공이야, 이거. 근데 잡아야 되는 공이야. 해봐요. 하나, 셋. 그렇지. 하나, 셋. 올 생각하지 마요. 이러라는 게 아니야. 이렇게 가, 그냥. 그리고 약간이라도 대각선. 자, 공이 이렇게 가. 그럼 공이 점점 멀어지겠죠. 옆으로 가면 더 먼 거 치겠지. 그리고 힘도 안 실려. 나는 힘이 일로 가잖아, 지금. 조금이라도 앞으로 가면 힘이 실리잖아. 그러니까 절로 칠 수 있고. 그죠? 그래서 대각선은 약간이라도 네트 쪽을 향해서 이렇게 오르면. 옆으로 말고. 잠깐이라도 들었다가 꼭, 꼭, 끝. 맞추면서 끝. 하나, 셋. 그렇지. 해. 괜찮아요. 하나, 셋. 그렇지. 하나, 셋. 그렇지. 하나, 셋. 그렇지. 나이스. 아까 잘 맞았을 때 힘 실리는 것 같아. 아닌 거. 공 세지. 묵직하게 세지. 그렇게 하는 거야. 뭐 안 했잖아. 세게 치려고도 안 했잖아. 그냥 앞에서 탁 잡은 거잖아. 그래, 그거야. 만약 상대방 공이 빠르면 내 공이 엄청 빨라. 싹 세게 해줘볼게요. 무서운데? 겁내지 마. 겁내지 마. 저봐, 벌써. 자, 준비. 하나, 셋. 그렇지. 다시. 하나, 셋. 그렇지. 다시. 하나, 셋. 팔. 몸 틀어야지. 몸 틀어야지. 틀어야지. 셋. 오. 나이스. 자, 몸 틀어. 셋. 그래. 어, 나 받을 수 있네. 몸 틀어. 셋. 자, 못 받게 줄게. 하나, 셋. 에이, 저 봐. 지금 발이 먼저 디뎠잖아. 그러니까 힘도 안 실리고, 폼 엇박자 났고, 이상하잖아. 전혀. 항상. 그지? 자, 좀 전 거는 필수야. 이건 선택이야. 한데 한번 잡아봐. 하나, 잡아봐. 하나, 셋. 자, 뭐 스텝 생각하지 마요. 뭐 어디서 뭐 이발 뛰어서 가. 필요 없고, 그냥 점프라도 해. 그냥 가요. 그냥 가. 올 생각하지만 그냥 가.
그냥 가봐. 잡아봐. 스텝 없어. 하나, 셋. 그렇지. 다시 가. 가. 셋. 그렇지. 다시 가. 셋. 그래. 자, 근데 문제는 섰어. 쳤어. 그 먼 거 쳤어. 근데 공 여기 왔어. 또 스윙 이런 거야. 그 먼 와중에도 이런 거야. 그냥 절로 쳐. 아까 얘기했잖아. 교육의 효과는 있어야지. 그치? 어렵게 치면 뭐해? 그럼 뭐하러 가? 갈 필요가 없지. 얘한테 다시 갖다 줬어. 치기 좋아. 그럼 여기 비어있어. 얘 툭 치면 끝나잖아. 절로. 머리에 넣어요. 절로. 자, 가. 가. 셋. 그렇지. 그렇게 오! 하란 말이야. 나이스. 그거야. 다시. 하나. 셋. 그렇지. 오! 하나. 셋. 그렇지. 뛰어가. 그렇게 뛰어가면 늦어요. 되래. 하나. 셋. 그렇지. 자, 준비. 하나. 셋. 뭐해? 왜? 그냥 몸 틀어서 점프해. 이렇게 그래. 그게 훨씬 빨라. 훨씬 멀리 가고. 딱 틀어봐요. 딱 틀어봐요. 틀고 확 뛰어와봐요. 그래. 아니, 한 발. 저, 하나, 셋. 자, 멀어요. 하나, 셋. 그렇지. 그렇게 하란 말이야. 그냥 딱 가요. 셋. 그렇지. 근데 이거 언제 나가라고 그랬죠? 포칭. 자, 하나, 둘, 셋. 이제 나가야지가 아니라 하나, 빡. 리턴하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얘한테 한 번 일로 칠 생각을 하잖아. 근데 기본 아니야 그게. 뭐 기본이니까 나 거기서 쳐. 빵, 끝. 그러면 초반에 이거를 하잖아. 내가 설령 에라를 해도 쟤는 되게 부담이 가는 거야. 어이 저거 씨, 이거 더 일로 치려다가 에라를 해. 그 다음에 나 별로 안 움직이고 그냥 이만 하고 있어도 막 헤맨단 말이야. 맞아, 맞아. 그래서 초반에 해야 되는 거야. 경기 초반에. 그리고 얘 팍팍 치다 보면 감 잡어. 두세 번이 아니라 첫 번째 딱 나가는 거야. 첫 번째. 야, 당황스럽겠다. 그래.